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들을 종목은요, 아주 대기업인데요. 대기업인데 아주 좋은 회사가 재무 구조가 아주 튼튼하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고요. 자, 이런 종목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14탄으로, 13탄입니다. 13탄으로 지금 책정이 됐는데요. 이 대기업들은요, 1000%의 수익률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1000%가 수익이 날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 때나 이 대기업 종목이 1000%가 수익이 날 수가 없거든요. 확률적으로. 아주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자, 그래서 이 자금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자금을 많이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 뭐, 억 단위 이상, 뭐, 억 단위 갖고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5억, 10억, 20억, 30억씩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종목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자, 자금을 많이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은요, 중소형주는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을 많이 노리게 되는데요. 자, 이런 종목이 저는 이 종목의 추천가를 지금 3천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상대로 하는 거니까, 돈이 작으신,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제가 추천가를 500만 원으로 잡고요. 물론 어차피 여러분들이 회비 내시는 거다 받아 가시는 겁니다. 결국은 무료 추천주이지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그거에 맞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그거에 맞게끔 제가 종목 추천 비용도 상향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은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1000% 수익률은 기대도 안 해요. 100%를 먹든 200%를 먹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요, 잘하면은 1000%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이 주가 또한 꼭지 목표가를 이미 오래전에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일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재무 구조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사내 현금 흐름도 좋고요. 6년 연속 흑자 지속인데, 얘네들이 또 작전이 시작이 된것 같아요. 뭐 거의 한 20년 만에 작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종목을 공개하기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제가 사회환원금을 어떻게 지불하는가, 그리고 이 국민기업 관성이 무엇인가 라는 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앞으로 이제 수백 개를 찍게 될 텐데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동영상을 하나씩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거 여러분들 짜증 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세상, 그렇게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의 희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하늘이 능력을 주었던, 조상이 주었던 그 능력을 절대 나 혼자의 이익으로 끝내지 않겠다라는 게제 평상시 살고 있는 제 인생 철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인생 철학이 국민기업 관성에 녹아들게 돼서 지금 주식회사 관성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 매달 18일 날 배당금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국민기업 관성이, 여러분들이 훗날 이 주식회사 관성에 출자를 하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사회환원금을 어마어마하게 받게 될 겁니다. 국민기업 관성 꼭 주목하시고요. 자, 이제 어떻게 이제 사회환원금이 지금 움직이게 되는가? 지금 이제 금융위기가 올 것이고 외환위기가 이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전 재산이 10분지 8토막이 날 거예요.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 전 재산 아파트 값이 10억짜리가 3억으로 바뀔 것이고 3억짜리가 1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은 500만 원한 종목이라도 추천을 받으시면은요. 이 500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요. 매달 다음 달서부터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입을 하시면 다음 달에 500만 원 플러스 500만 원에 대한 50% 사회 환원 배당금 250만 원을 포함을 해서요. 750만 원을 제가 금융위기가 끝나는 시기까지 매달 여러분들한테 25일날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놓으셨다가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종목을 열심히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용돈을 줄이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을 알토란 같이 모아서 쥐어짜고 쥐어짜서 이 종목을 단한 주라도 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제가 분석한 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아마 틀림없이 이 종목 또한 1000%가 터지게 될 것이다. 이 대형주는요, 대형주는 이렇게 쉽게 안 빠집니다. 이건 하늘이 내려주는 기회가 아니면 대형주는 절대 이런 기회를 잡기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대공황이 오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지금 주가가 미리 지금 선반영이 돼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1000%가 기본인가라는 거 지금 왼쪽에서 이 보고 계시죠? 제가 오늘을 위해서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어야 되니까 그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드는데 2016년도서부터 18년도까지 자그마치 731, 2년, 731 동안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제가 동시에 추천하고 저도 매수하고 저희 회원님도 매수했던 이 종목의 수익률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믿게 될 것입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여기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 있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389탄, 1060%, 그 다음에 1170%, 390탄, 자, 312탄, 1006%, 자, 1660%, 335탄, 이 수익 근거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과거의 자료라고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가 바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는 2008년도에 주가가 3년을 빠지고 2년 동안 바닥을 기고 턴 어라운드 하는 시점에 2012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제 앞으로 대박이 터질 종목을 오늘처럼 여러분들한테 500탄을 공개를 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500개 종목을 다 삭스레 해놓고 앉아가지고 세월만 기다려라. 어느 종목은 100%가 먼저 오르고, 어느 종목은 30% 오르고, 어느 종목은 200%가 먼저 오르고, 어떤 종목은 300%가 몇달 만에도 오른 종목입니다. 그러니 돈은 돈이 되는 종목이 바닥에 지천에 깔려 있으니까 싹쓸이 해라. 왜 지천에 깔려 있는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돈이 되는 종목이 지천의 금융시장에 깔려 있는 거를 제가 싹쓸이로 돈이 되는 종목을 다 골라내서 여러분들한테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제 또한번 IMF보다 그리고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더큰 위험이 이제 왔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지금 반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단한 종목이라도 추천을 받으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그 자료를 여러분들 들어가셔가지고 동영상으로 다 클릭해서 보시면 제가 추천한 날짜 이후에 대박이 칠 때까지 몇년 동안 시황 분석을 했었던 그 근거 자료가 이 동영상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믿게 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투자를 잘하는 제가 이 어려운 시기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걸 제가 몰랐겠습니까? 2020년도 2월 26일 날 미국 월가의 움직임이 하락장에 금융위기가 이제 올 것이다. 세계 대공황이 올 것이다. 라는 거
선물 거래를 하면서 제가 미국 애들의 월가 애들의 포지션을 이날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야간장에서 월가에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여러분들은 보유 주식을 전부 익절치고 손절이 난 주식도 전부 다 손절을 쳐라. 금융위기를 이제 준비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날 2월 26일 날 글을 썼는데 단한 명도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손절을 치거나 익절을 친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왜? 너무 주가가 좋으니까. 그래서 설마 했더니 지금 이 사태가 터진 겁니다. 정확하죠? 제가 보통 놈은 아닙니다. 보통 놈이 아니니까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구제하겠다고 제가 사회 환원금을 50%를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겠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지 않았겠습니까? 전 국민 제2의 IMF 세계 금융위기를 저를 만나시는 분은 분명히 극복하게 될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재산은 제 사회 환원금으로 50% 재산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서 매일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이 주가가 얼마까지 빠지는지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눈으로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이 주가가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희망을 갖게 될 겁니다. 아, 내 재산이 10배로 늘어나겠구나. 붉은 태양 차관성한테 한 종목을 추천받아가지고 500만 원을 지불을 했는데 거기다가 250만 원을 그리고 추천받은 500만 원도 환불을 전액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재산이 제 환원금으로 50%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현재가가 얼마인가? 3만 5천 원입니다. 아주 좋은 회사예요. 이 회사가 꼭지 목표가 9만 원을 때려 맞고서 지금 주가가 지금 연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요. 지금 3만 5천 원인데 이 종목이 만원 이하로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다시 원래의 주가대로 회복을 하게 될 겁니다. 금융위기가 끝나면. 그 근거가 바로 무엇인가? 저는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10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10만 원을 못 치고 9만 몇천 원대에서 꼭지 목표가를 때려맞고 주가가 밀린 겁니다. 잠재 자산만큼 올라간 겁니다. 이 잠재 자산, 이 경제 이론은요, 금융학 책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고 대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최초로 제가 대한민국의 5년 전서부터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에서 세상에 공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금융 이론. 그래서 이 종목은요, 영업이익이 6년 이상 흑자 지속이고요, 회사의 사내의 현금 흐름이 아직까지 빵빵합니다. 이 어려운 금융 위기를 이 회사 또한 잘 이겨낼 것이다. 과거에도 이겨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가가 지금 현재 종가가 3만 5천 원인데요. 3만 5천 원인데 금융위기가 아니면 절대 이 금액이 안 빠집니다. 회사가 너무 내용이 좋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좋기 때문에 절대 안 빠져요. 자, 이 5만 원대에서 바닥을 지지하고 이러다가 이제 이번에 개폭락이 온 겁니다. 저는 이 종목 지금 3만 5천 원인데, 이거 3분지 1토막 금방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만 원까지만 떨어져도 이 종목은 금융위기가 끝나면 국가에서 재정정책을 다시 피거든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에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더 더블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잠재자산도 늘어나겠죠. 자, 그 늘어나는 거는 지금 앞으로 일이니까 제가 계산을 안 잡겠습니다. 현재의 잠재자산만 잡아도 이 종목이 만 원으로 빠지면 잠재자산이 10만 5천 원이 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1000%는 먹는 겁니다. 이 대기업이
대기업이 1000%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돈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할 거기 때문에, 강남에 뭐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20억짜리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는 비싸게 팔 생각입니다. 비싸게 팔아도 그돈다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빠질 것 같고요. 재수가 좋아서 한 5천 원까지 빠지면 이거는 그냥 2000% 먹는 겁니다. 이 고액 자산가들은요, 절대 대기업 아니면 투자를 안 합니다.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300%, 400%, 100%를 먹더라도 믿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내 재산을 좀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돈을 벌수 있는 종목이 뭔가? 이게 부자들의 투자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비용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빠지게 될 겁니다. 왜? 금융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만 원을 깨게 되면 5천 원까지 안 빠지겠어요? 작전 세력들이 이거 안 빼겠습니까? 다른 종목은 7토막, 8토막이 나는데 이 회사가 무슨 뭐 용가리 통뼈라고 앉아가지고 이제 금융위기 시작도 안 했는데 3분지 1토막밖에 안 나요? 그래서 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5천 원 가겠다는 겁니다. 5천 원 가면 훗날 금융위기가 끝나서 국가에서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정책을 피게 되면은요, 이 회사는 급등을 하게 될 겁니다. 나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겠습니까? 너도나도 이 종목을 사게 될 것이다. 자, 주식은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 차트만 보고 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세계의 유태계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이런 인문학적인 이런 것을 여러분들 시장에 적용을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가. 자, 이런 거를 인문학적으로 그냥 해학적으로 풀어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돈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시장 경제 논리잖아요. 이 시장 경제 논리가 어떻게 주가에 녹아나는가,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사셔야지. 단순하게 이렇게 차트만 보고 앉아가지고, 물론 차트도 중요합니다. 기술적 분석도 중요해요. 자, 그렇지만 주가가 바닥을 찍고 고점을 찍는 데는 이런 인문학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경제로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잖아요.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야바이 시장입니다. 그 야바이 시장에 대한 논리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낸 게 바로 경제학 논리라는 거예요. 그게 경제학 이론이에요. 그 경제학 이론이 그게 다 야바이, 다 사기꾼이거든요. 이 금융시장이 원래 사기꾼들이 만들어낸, 아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런데, 자, 그게 자본주의의 논리라니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돈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은 어디에서 써먹냐? 데이트레이딩을 할 때, 전업 투자할 때 써먹는 논리고요. 저평가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중장기 투자해서 돈을 벌수 있는 그 지식은요, 바로 인문학에서 모든 게 태동이 됐다. 세상 논리가 다 그렇게 태동이 된 거거든요. 자, 그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에 1000%가 터지는가, 그걸 알게 되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셔서 재무구조가 지금처럼만 이상이 없고, 그리고 이 종목은요, 과거에도 서브프라임 사태도 겪었고, IMF도 겪었고, 뭐 수많은 금융위기를 다 겪은 회사예요. 겪은 회사고,
그거 다 겪으면서도 회사에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견딜 것이다. 그래서 재무구조가 지금처럼만 이상이 없다면, 물론 영업이익이 100% 나던 게 적자는 나지 않아야죠. 그리고 100% 나는 게 70%로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 정도만 유지만 해, 여태까지도 과거에도 그렇게 유지해 줬거든요. 그 엄청난 금융위기에도.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그 위기를 겪을 것이다. 잘 견뎌낼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세월을 기다리시는 고액 자산가들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이 추천비용 냈던 거, 그 다음 달서부터 제가 매달 25일 날 여러분들이 다 나눠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한 종목 딱한 주만 사세요. 한 주만. 재미삼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대로 현재의 이번 주 종가가 35,000원인데 이 종목이 제 이야기대로 10,000원까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지켜보시되니까, 지켜보셔서 정말로 떨어지네. 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업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 실력을 믿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제 실력대로 여러분들은 밑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 야, 이 종목이 10,0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더군다나 거기에서 보너스로 그럼 10,000원에서 1차 한번 매수 한번 할까? 아니면 10,000원을 깼어. 그러면 5,000원까지 여러분들 더 기다려 보세요. 그걸 눈으로 보시라니까 매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권을 매일 사놓고서 앉아가지고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떨어지는구나. 붉은탱이 얘기하는 것대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2,000%를 먹으면 200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를 믿고 이 종목에다가 10억을 배팅을 할때 뭔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들 이 종목을 10억을 배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이야기대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지켜보시면 되잖아. 그래서 확신이 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에 몰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억을 투자를 하신 분은 재수가 좋아서 5,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200억이 될 것이고요. 10,000원까지 빠지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억이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은 그 재산을 벌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가? 이 국민기업 관성에다가 투자를 하십시오. 국민기업의 관성에. 그때 가면 제가 이렇게 종목 추천 안 하거든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 여러분들이 출자금으로 주주로 그때 가서 가입을 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사회 환원금을 드리고 미래의 주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회 환원금을 지불하라면서 이중에 그 홍보를 제가 기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뭔가 베풀어야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믿고 나중에 제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고 확신을 갖게 되면서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참여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고 거기에다가 환원금을 50%까지 환원금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국민기업 관성의 태동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글 하나하나가 훗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노후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노후를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 태동이 되는데 여러분의 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무작정 전화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요. 저랑 인연이 되시고 싶으신 분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이 국민기업 관성에 들어오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활동을 하시면서 저한테 눈도장을 찍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음으로 양으로 저로 인해서 떡검으로 하나를 더 받아먹어도 받아먹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인생을, 대박 인생을 준비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